네, 오늘 예고해 드린 대로 오늘은 유통업종, 음식료 업종 좀 살펴볼게요. 유통업종은 요즘 대형 마트들은 사람들이 많은가 아니면 오히려 많이 줄어들었나? 또 면세점은 한동안 괜찮은 유통업종 중에서는 좀 괜찮은 업종이었는데 또 관광객들 안 오기 시작하면 여기는 또 요즘 또 깜짝 놀랄 만큼 손님 없겠죠. 예. 음식료도 요즘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등등 좀 업데이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키움증권의 박상준 애널리스트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많이 힘드시죠? 아무래도 마스크하고 돌아다니는 것도 힘들고, 네. 또 이제 기관 투자자분들 비롯한 많은 투자자분들이 또 주식 때문에 또 힘드시고 하다 보니 저희도 같이 좀 이중고를 겪는 것 같습니다. 유통업종, 음식료 업종 두개 담당하시는데 네. 요즘은 되게 기관들이 어떤 질문들 많이 합니까? 일단은 코로나19와 관련된 부분들을 좀 이렇게 안 짚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과연 이제 중국 소비재랑 그다음에 국내 내수 관련 소비재들의 어떤 실적들이 어떻게 영향을 많이 받느냐, 이런 것들이 일단 대부분 첫 번째 질문이시고요. 그리고 그러면 뭐 질문은 이제 그 다음 질문은 이제 뻔한 거죠. 그러면은 이제 코로나19가 이렇게 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완화될 때는 어떻게 바뀌어야 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기관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제일 고민이 되시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개인 투자자도 비슷한 질문 던질 것 같은데요. 뭐라고 답을 주십니까? 글쎄요,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네, 저희는 사실 그래요. 저희는 이제 그래도 매출이 늘어나는 회사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통 만약에 조언을 한다면, 요게 이제 완화가 될 때를 잘 타이밍을 겨냥해서, 저희가 이제 그동안 이제 매출이 늘어났고 이익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전망들을 갖고 있는 회사들, 주가가 많이 빠졌거든요. 네.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경기에 대한 가정들이 많이 깨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업체들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있는 편입니다. 매출 올라가는 업종? 업종이나 혹은 이제 어떤 뭐 개별 기업이 이제 점유율이 올라가는 그런 그림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유통에 있어요? 유통은 업태별로 좀 다르긴 할 텐데 어떤 게좀 괜찮아요? 유통은 사실 이커머스의 시대예요. 네. 그래서 순수하게 내수에 많이 올인되어 있는 종목들은 저희가 봤을 때는 투자 기회가 아주 많지는 않을 것 같고, 이제 아까 잠깐 언급하셨던 면세점처럼 이제 중국인 소비랑 연결된 부분들이 아무래도 가장 좀 업사이드가 클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경기에 대한 가정이 많이 이제 안 좋아졌다가 네. 그게 좋아지는 이제 국면으로 언젠가는 돌아설 거 아니에요. 그때는 이제 다시 경기 민감도가 높은 유통업체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네. 그때 아무래도 좀 투자자들이 면세점을 제외하고 가장 먼저 집을 수 있는 업태는 백화점일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요? 기본적으로 백화점이 이제 경기 민감도가 조금 높고요. 그리고 이커머스 소비에 대한 부분들도 좀덜 영향을 받죠. 물론 이제 영향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백화점 물건은 그래도 백화점 가서들 산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가격의 포지셔닝 자체가 네. 조금 높은 가격대에 되어 있는 상품들이 많고, 이제 명품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온라인으로 구매하는데 좀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네. 뭐 가전도 보면 하이마트 매출은 안 좋은데, 예, 백화점 가전 매출은 괜찮아요. 그거는 결국 그 타겟하고 있는 소비자의 어떤 구매력의 차이에 좀 기인하고 있다라는 생각도 좀 갖고 있습니다. 백화점이 마트보다는 좋아요라는 정도입니까? 아니면 백화점이라는 업종 자체도 투자하기에 상당히 유망한 상황이라고 좀 적극적으로 보시는 면세점과 쪽입니까? 마트 사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괜찮기로는 면세점이 가장 그렇죠. 면세점. 이커머스하고는 잘안 부딪히는 쪽일 테니까요. 전혀 부딪히지 않고요. 사실 한국은 지금 이커머스를 투자를 하고 싶어도, 네. 한국에 상장된 회사들 중에서는 그쪽에 익스포저가 높은 기업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것만 갖고 투자 포인트를 잡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원래 그래서 유통업종에서는 이커머스 때문에 가장 매출이 불안한 게 마트. 마트가 그렇죠. 네. 슈퍼마켓도 마찬가지고. 영향이 있죠. 네. 그래도 제일 괜찮은 건 면세점. 네. 편의점도 굳이 이커머스랑 부딪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땠어요, 그동안? 그동안은 이제 투자자들이 이커머스랑 별로 안 부딪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예. 근데
저는 그런 가정들이 조금씩 금이 가고 있는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편이에요. 편의점도? 네. 왜냐하면은 과거에 저희가 이제 편의점 매장의 로케이션을 보면 대체로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 지역에 많이 집중이 돼 있었는데 어느샌가 이제 주거지 주변에 있는 그 슈퍼마켓들 네, 주택가로 들어간다는 그렇죠. 거죠. 이제 그런 쪽으로도 많이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로케이션을 갖고 있는 점포들은 이커머스 매출 영향을 좀 피하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네. 인터넷 쇼핑 하는 김에 집에 콜라 두 병 사다 놓으면 밤에 콜라 사 먹으러 편의점 안 나간다는 뭐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저희가 배달 음식 이런 것도 많이 또 시켜 먹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편의점은 기본적으로 이제 식품을 사러 가는 구매이기 때문에 좀 동선이 겹칠 수도 있고요. 네. 얼마 전에 유통업계에서는 롯데마트가 저 점포 숫자 30%가 네, 줄인다는 네. 게 가장 큰 이슈였어요. 맞아요. 네. 그게 걱정하시는 대형 마트들은 이커머스 때문에 상당히 불안합니다라고 하는 네. 것에 대한 일종의 생존 수단 아니면 자구책 그런 개념입니까? 네네. 일단은 적자니까요. 예, 적자인데 더 심각한 거는 매출이 빠진다는 거. 그러니까 적자 기업이 어떤 적자 사업이 좋아지려면 네. 제일 베스트는 이제 매출이 늘어나면서 이익률이 올라오는 걸 거고 아니면 이제 뭐 불필요한 판촉비나 마케팅 비용을 줄인다든지 예. 고정비를 줄여야 되는데 사실 전자는 되게 좋은 비즈니스가 좋을 때 할 수 있는 거고 네. 후자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시도가 잘 먹히지 않을 때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출을 늘릴 거냐, 비용을 줄일 거냐. 근데 이제 네. 롯데는 이제 비용을 줄이는 전략을 일단은 선택을 한 것 같아요. 그동안 매출을 늘리려고 노력했던 활동들이 생각보다는 이제 성과를 얻지 못하다 보니 네. 아무래도 좀 후자를 선택한 게 아닐까 싶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앞으로 3년 동안 좀 많이 진행이 될 텐데 아무래도 이제 매출이 줄어드니까 고정비 부담이 올라오는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지가 아마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형마트라고 하는 업종은 기본적으로 구매 파워를 네. 바탕으로 단가를 낮추고 그렇죠. 그래서 소비자들에게 어필하는 그러다 보니 매장이 많을수록 좋잖아요. 그래야 구매 네. 파워도 늘어날 거고 네. 매출이 자꾸 늘어나야 우리가 이만큼 사주니까 싸게 좀 주쇼 해서 받아다가 네. 이제 싼게 파는 건데 그렇죠. 매장을 줄이기 시작하면 그 규모의 경제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라 네. 당장 비용은 줄일 수 있더라도 그게 궁극적으로 괜찮을까요 하는 걱정이 있어요. 저희도 같은 의문을 갖고 있고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본적인 고정비 부담에 반대로 가는 부분들 네. 플러스 서플라이어, 그러니까 저희 자기한테 자기 마트 채널에 상품을 공급해주는 협력사죠. 그런 애들한테 이제 구매력, 바잉 파워를 가져가면서 단가 협상을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는 네. 그 정도 규모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줄이겠다고 선언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과거 저희가 미국의 케이스들, 오프라인 점포들 케이스 보면 이런 대규모 점포 구조 중에서 그렇게 실속을 챙겼던 업체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다고 확 좋아지는 일은 없더라. 네. 일례로 이제 메이시스라는 이건 좀 조금 업태가 다르긴 하지만 이제 백화점이 제 메인 업태긴 한데 네. 여기도 이제 점포를 거의 한 30% 정도 한 5년 정도 기간을 가지고 구조조정을 했는데 매출이 이제 빠지는 부분들은 어쩔 수 없잖아요. 점포가 네. 줄어드니까. 예. 근데 영업이익률이 이제 하락하는 그런 좀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그렇겠죠. 영업이익률이 예. 거의 10% 나오던 회사가 5%로 떨어지니까 점포 줄이니까 그렇죠. 더 그렇죠. 예. 주당 주가가 거의 70불 하던 게 지금 20불이 안 되는 상황까지 내려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의구심들을 과연 해결할 수 있을까? 그 메이시스는 네. 아직도 요즘도 어려워요? 아무래도 뭐 주가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월마트는 어떻게 다시 그럼 회복된 겁니까? 오히려 아마존의 네. 영향은 메이시스도 그렇겠으나 네. 월마트에 더 직격탄이었을 텐데. 그렇지는 않았나요? 우리나라하고는 좀 구조가 달랐나요? 미국은? 사실 소비 구조가 완전히 같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일례로 뭐 미국 사람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인구 밀도가 한국보다 이렇게 높지도 않고 또 월마트라는 채널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굉장히 뭐 도심 곳곳에 있는 그런 느낌보다는 네. 좀 약간 외곽에서 좀 로케이션이 위치해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 뭐 조금 이제 그 점포의 로케이션 차이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소비자들의 라이프스타일이 좀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물론 이제 도심에서 미국도 도심에 거주하는 분들은 뭐 제철 타고 다니고 그럴 것 같긴 한데 이제 그쪽은 아무래도 차로 많이 출퇴근을 할 것 같고 그래서
돌아오면서 이렇게 제품을 주문하고 매장에서 픽업하는 이런 것들이 네.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러운 동선이에요. 근데 이제 한국은 좀 그런 부분에서 벗어나는 부분들이 좀 많고 하다 보니 조금 차이가 있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사실 한국만큼 온라인 시장이 빠르게 또 침투율이 올라간 그런 국가도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속도의 대응 측면에서도 몇몇 업체들은 조금 늦었던 부분들이 지금 조금 어려움으로 돌아오고 있는 거 아닐까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공세보다 우리나라의 온라인 쇼핑몰들의 공세가 실제로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더 강하게 불었다. 사실 미국은 그래도 굉장히 큰 시장이에요. 큰 시장이고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 그 시장을 세그멘테이션 하면은 세그먼트도 굉장히 다양해질 거고. 네. 근데 한국은 사실 시장 규모가 그렇게 크질 않거든요. 식품만 놓고 봐도 미국의 한 한 5, 6%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체 소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식품 시장 규모 스케일 전체를 봤을 때 네네. 미국을 한 100이라고 하면 예. 한국은 5, 6 정도밖에 안 되는 사이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미국은 굉장히 뭐 인종도 다양하잖아요. 예, 세그먼트가 많이 나눠요. 그래서 뭐 최근에 뭐 제일제당이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 사업들도 뭐 그 사람들이 이제 뭐 어떤 미국의 어떤 메인스트림 채널을 공략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제 에이시안이나 히스패닉들을 위한 그런 이제 간편식 제품들을 만들겠다는 것들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시장이 굉장히 많이 세분화돼 있어요. 그래서 좀 그런 차이점들도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여쭙는 이유가 물론 온라인 시장이 커지고 있고 오프라인 매장들은 좋은 날 간 건 맞죠. 네. 그러나 그것 때문에라도 주가가 많이 빠졌고 그렇게 되어 있어서 월마트가 다시 살아난 비결 혹은 네. 그런 패스를 우리도 따라간다면 지금이 오히려 투자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또 역발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서 저도 아유 우리나라 마트는 안 돼요 네. 라고 생각할 만한 어떤 게 좀 있는지 네네. 그러니까 월마트가 유독 특별하게 네. 잘한 거예요. 온라인 전략을 사실상 뭐 이맛 그 아마존 비슷하게 따라 하고 네. 있다 하니까요. 네네. 우리나라 마트들은 그게 어렵습니다라고 생각해야 되는지 아니면 뭐 월마트가 따라왔듯이 이제 온라인 쇼핑은 어떤 유통업체든지 다 하게 되면 이제 뭐 이마트몰이나 네. 네이버 쇼핑이나 뭐가 그리 다르겠습니까? 다시 회복하겠지요라고 봐야 되는 거겠습니까?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근데 이마트가 하고 있는 전략의 방향들이 지금 한국에서는 그래도 이마트가 제일 잘한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아주 틀린 방향은 아니나 아직 좀 갈 길이 먼 건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물류센터도 지금 3개 정도 이제 돌아가기 시작했는데 네. 제가 알기로는 10개 정도까지는 그래도 확대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물류센터를 그렇죠. 온라인을 하려면 물류센터를 더 강화해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이마트는 물류센터의 로케이션 자체도 이제 서울 수도권 쪽에 많이 좀 치우쳐 있거든요. 이제 물론 지금 쿠팡은 좀 결이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전국적으로 물류망을 조금 더 강하게 갖고 있고요. 네. 이마트는 이제 온라인 전용 물류센터가 이제 들어가 있지 않은 곳을 자기네 오프라인 점포를 활용해서 이제 물량을 배송을 하고 있는데 사실 효율성은 그 온라인 전용 센터를 이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갖춰 나가는데 이제 시간과 자본이 이제 들어가는 거거든요. 월마트는 어떻게 했어요? 그들도 비슷한 고민이었을 텐데. 월마트도 이제 비슷한 고민이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들과 이마트의 또 입장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일단은 미국 경기 자체는 조금 한국보다 좀 그래도 좋았던 편이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월마트는 미국 비즈니스만 하는 건 아니니까 또 다른 사업부들에서 어느 정도 조금 마진을 가져다 줄 수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얘네들은 그걸 바탕으로 이제 조금 더 자금력이 확보가 돼 있으니까 이제 점포에서 플랫폼으로 이제 이커머스 채널에서 이제 주문을 하면은 점포에서 물건을 이렇게 가져가게 하는 그런 픽업. 전략들을 그렇죠 조금 더 이제 강화를 했던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라이프스타일의 차이도 조금 우호적으로 작용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월마트의 전략이 미국의 소비자들에게 먹혔던 부분이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마트가 그런 걸 비슷하게 한다고 해도 어려울 수 있다.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수요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제 소비자들이 얼마나 호응을 해줄지. 네. 사실 거기에 대해서 답이 내려져 있다면 또 주가에는 반영이 됐겠죠. 오르는 쪽이든 그렇죠. 내리는 쪽이든. 네. 큰 뾰족한 답은 없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여쭤봤네요.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는 뭐 이게 길게 가지 않겠고 안아야 되겠습니다만 유통업체들의 매출 변화는 어떻습니까?
마트에 사람들이 좀 더 그래도 몰리고 있어요. 요즘 뭐 좀 사러 오시는 분들도 꽤 있다고 하는 것 같기도 해서요. 말씀하신 게 이제 아마 사재기 현상이 좀 발생하면서 그런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뭐 마스크나 네. 뭐 손 세정제 이런 것들을 좀 구매를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식료품도 좀 사재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럼 그런 현상에서 또 다른 이면을 보면 외식을 하기가 너무 이제 무서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에서 이제 장을 봐서 집에서 이제 식사를 해 먹으려고 하는 수요들 그런 것들도 좀 강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마트의 매출이 생각보다는 괜찮다.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실제로 데이터들도 집계가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렇겠죠? 뭐 아직까지 저희가 먼슬리 데이터를 보지는 못했으니까요. 네. 2월 달 저희가 소비 데이터들은 아직 확인이 되진 않았고 언론 보도나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간접적으로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사재기라는 거는 결국 이제 수요를 뒤에 걸 땡겨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스테이너블한 수요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지금은 당장은 어느 정도 좀 플러스 효과가 있지만 사태가 완화되거나 혹은 이제 장기화됐을 때라도 이제 지난주에 갔던 사람이 많이 샀으면 당연히 다음 주에는 조금 뭐 덜 사게 되고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그 부분은 조금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아마도 마트로 많이 가는 게 저도 그랬습니다만 온라인으로 주문을 했는데 네. 온다는 건지 안 온다는 건지 답도 없고 그런 불안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있었겠죠. 당연히 네. 밀리니까 또 어렵겠죠. 마스크 그러니까, 같은 경우도 안 됐었죠. 그래서 네. 온라인으로 주문을 해도 제때 못 받거나 결국 안 오는 경우도 있나 보구나. 네네. 역시 쇼핑은 내 눈앞에서 내 손으로 집어서 네. 쇼핑 카트에 넣고 내 돈으로 계산을 해야 그게 구매인가 보다라는 생각들을 오랜만에 하게 되신 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음식료 업종은 요즘 이슈가 어떤 게 있습니까? 음식료도 사실 코로나에서 그렇게 자유롭지는 못한 상황이에요. 외식 기피, 내식 선호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무래도 라면이나 이제 간편식 업체들은 매출 흐름이 좀 괜찮은 편이고요. 네. 이제 외식 익스포저가 높은 회사들, 뭐 예를 들면 주류 업체라든지 저희가 요새 이제 뭐 회식을 많이 하긴 좀 어려운 분위기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런 레스토랑의 상품을 유통하는 이제 식자재 유통업체, 뭐 음식료라고 볼 수 있고 유통업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제 그런 회사들이 좀 매출 흐름이 많이 좀 안 좋은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실제 주가도 뭐 하이트진로라든지 뭐 CJ 프레시웨이, 네. 롯데칠성 이런 회사들이 조정을 많이 받은 이유도 이면에는 좀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회식이 없어지면. 네. 그러면 그 시간을 뭘로 채울까요? 사람들은 이제 그러고 나서 그 시간에 뭐 그 시간을 뭘로 쓰는지 네. 어디에 지갑을 여는지를 보면 네네 알 수 있을 텐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일부 마트의 소비로도 간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집에 뭐 좀 일찍 들어가는 경우에 또 간단히 뭐 배달 음식 같은 걸 시켜 먹을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런. 소비 형태로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배달 음식은 매출 성장률이 뭐 원래도 높았지만 한 10%포인트 이상은 올라온 듯한 느낌을 저희는 좀 받고 있고요. 네. 그게 또 이제 기본적으로 대면 소비는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배달원이 물건을 가져다 주면서 좀 이제 마주치게 되는 부분들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대면 소비는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도 조금 소비의 흐름이 옮겨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이 코로나 19 이후에 일부 유통업체에는 손님이 좀 늘고 있는데 그것도 일시적인 것 같다. 그리고 음식료 업종 중에도 뭐 라면 등을 비롯해서 일부 사재기가 있으나 그것도 역시 사재했으면 다음에는 소비를 덜 하겠죠.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계시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조금 이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한다면 뭐 단기적으로야 뭐 포트폴리오 매니저 입장에서는 방어적인 종목들을 선택할 수 있겠지만. 네. 결국 이제 이게 우려가 끝나고 완화가 되는 시점에 가서는 뭔가 이제 코로나 19 이후에 어떤 이제 포인트들이 투자가들한테 주목을 받을지 네. 이런 것들을 미리 좀 생각해보고 준비해야 되는 시점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거죠. 직접 뽑으신 이 음식료 업종이나 유통 업종의 토픽들은 어떤 종목들입니까? 유통은 저희는 뭐 면세점 업체들을 좋아하고요. 면세점 세 개 회사들, 네. 호텔신라, 그다음에 신세계, 현대백화점 이 세 개 회사를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는 유통에서는 선호를 하고 있고 음식료는 오리온과 하이트진로를 저희는 좀 선호하는 편이에요. 길게는. 그리고
수익성 개선 그림이 나오는 제일제당도 조금 투자 매력도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좀 뉴스를 좀 업데이트 해볼까요? 그럼 네. 음식료부터 오리온은 중국 사업이 좀 많죠? 비중이? 네. 그런데 지금 코로나19의 핵심은 중국에서 중국이죠. 생긴 네. 일인데 네. 그 역시 일시적일 거라고 보고 네. 그것보다는 더 많이 떨어져서 가격 메리트가 있다는 뜻입니까? 가격 메리트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매출이 이제 아마 1분기가 굉장히 아마 부진할 거로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이 상황에서 이제 재고가 또 많이 가벼워질 거고 오리온이 지금 이제 신제품 출시 시점 자체를 좀 뒤로 미루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연초에 원래 나가려고 했던 뭐 신제품들을 지금 다 뒤로 약간 미룬 상태고 지금 회사가 내놓으려고 하는 신제품은 그 태국의 그 타오케노이라는 업체로부터 갖고 온 김스낵 제품들을 네. 이제 작년 말부터 전개했는데 이걸 이제 조금 더 강하게 원래 연초에 전개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들을 좀 유통망을 아마 2분기, 3분기부터 넓혀나가는 작업을 할 것 같고요. 김스낵이 잘 팔려요? 네, 그게 이제 조금 중국 스낵 시장이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때 이제 2010년도 초반의 트렌드는 감자 스낵이었다면 2010년도 한 중반쯤부터 약간 웰빙에 대한 그런 선호들이 올라가면서 네. 견과류가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었어요. 이커머스 채널 중심으로. 중국에서? 네. 그래서 이제 새 다람쥐라고 네. 이제 회사 이름이 새 다람쥐거든요. 그래서 영어는 이제 쓰리 스키럴인데 저는 이제 중국어는 제가 정확히 몰라서 이 중국어로 중국 회사인가 봐요. 네, 산즈송슈라고 해요. 중국어로. 이제 저도 이제 그 각각의 음절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못하고 있지만 이제 그런 견과류 카테고리들이 굉장히 인기를 끌었고 이 김스낵도 어떻게 보면 이제 일반적인 그런 밀가루 스낵이나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소비자들이 인지할 때는 좀 덜 몸에 해롭다라는 그래서 그런 게 제일 잘 팔리는 과자 리스트 1, 2, 3에 들고 그래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요. 아직 시장 규모가 이제 회사가 이제 시장 규모를 이제 이걸 키우려고 하는 거죠. 이런 잠재력을 보고. 네. 그래서 사실 오리온이 직접 제조하는 건 아니고요. 네. 상품 유통을 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한국에서 이제 파워 브랜드들을 가지고 나가려고 합니다. 작년에 이제 잘 됐던 뭐 썬칩이라든지 치킨팝 그리고 뭐 오징어 땅콩도 아직 중국에서 전개를 안 해서 네. 이제 그런 제품들을 좀 추가로 유통망 확보해서 넓혀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중국에서 다 파는 게 아닌가 보군요. 그러면 오리온의 스낵이나 뭐 과자들을. 네네 그렇죠. 아무래도 브랜드 개수 자체가 SKU 자체가 한국에 대비하면 굉장히 적고요. 컨테이너로 실어서 날라요? 아니 중국 현지 생산이죠. 현지 생산을 네. 한다. 그럼 현지 공장에서 그동안 안 만들던 썬칩도 만들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제 카테고리를 오징어 땅콩도 만들고 스펜션을 해서 조금 새로운 마켓들을 테스트하는 거고요. 그리고 네. 지금 어쨌든 음식 회사 중에는 가장 글로벌 다각화가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고 이제 베트남이나 러시아도 계속해서 지금 뭐 베트남 제주로 쌀 과자를 조금 최근에 많이 매출을 늘리고 있고요. 네. 러시아는 이제 초코파이를 계속 익스텐션하는 작업들 그리고 이제 공장 이제 투자를 하나 또 추가로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 정도부터는 또 증설 공장이 돌아가면서 물량 나오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과자 회사는 그렇게 다양하게 외국으로 잘 나가고 많이 하는데 네. 또 어디는 잘 안 나가거나 못하는 거는 어디서 차이가 있는 겁니까? 제가 보기엔 네. 외국인들의 입맛이 아우 난 혜태는 도저히 못 먹겠고 오리온이 딱 맞네 이렇지는 않을 거 아니겠어요. 과자가 눈 가리고 먹으면 비슷할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제가 이렇게 뭐 신제품이 나오면 전 거의 다 먹어보거든요. 네. 먹어보는데 그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과자 신제품 먹어보고 그럼 맛있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네. 맛있냐? 먹고 네. 계시니까. 네. 저는 거의 과자는 다 맛있다. 네. 그렇게 네.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예. 저희가 과자를 먹고 맛이 없다고 느낄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네. 근데 이제 그 과자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나 얼마나 이 과자를 원하고 갈망이죠. 그리고 네. 이 또 과자가 한참 이 어떤 카테고리가 성장할 때 그때 물을 또 잘 줘야 되는 거예요. 회사가 이 이제 잘 자랄 수 있도록 매출액이. 근데 그 시점을 이제 시기를 잘 잡고 들어가서 땅을 넓힌 게 어떻게 보면 오리온이고요. 아, 그 네. 제품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손 잡고 가고 이상하게 한번 먹어볼까 할 때 네, 그런 이제 그때 시장 소득 수준에 맞춰서 시장이 막 클 때 그때 이제 자리를 잘 잡은 게 어떻게 보면 네. 오리온이고 그리고 거기 소비자들에 맞춰서 이제 로컬라이징이 좀 된 제품들을 계속 공급을 한 거죠. 사실 이제 한국 사람들 입맛이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네. 그 정도면 웬만하면 다 해외에서 통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의 문화나 어떤 기호나 그런 거에 맞춰서 그런 걸 연구를 해서 제품을 잘 론칭을 하고 시장이 커질 때 네. 예, 그때 또 마케팅을 잘 해줬느냐 못 해줬느냐 그게 이제 좀 큰 차이였던 것 같아요. 그게 우리나라에서 잘 팔리는 과자가 중국에서도 잘 팔리는 그런 동일한 게 있어요? 아니면 그게 나라마다 좀 다릅니까? 한국에서 지금 되는 것 중에 중국에서 제일 잘 되는 거는 뭐 일단은 두 가지인데요. 오리온 거 중에서는 이제 초코파이가 그래도 제일 잘 되는 품목 예. 중에 하나고 그냥 감자 스낵. 예, 감자 스낵이 제일 잘 되죠. 오감자가 이제 오리온이 중국에서 제일 많이 파는 감자 네. 스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통 감자 스낵은 그 레이스가 제일 이제 글로벌 1등 브랜드예요. 네, 펩시코가 이제 예전에 프리토레이라는 회사를 인수해서 갖고 있는 브랜드인데 동그란 통에 들어 있는 그겁니까? 그거는 프링글스. 아, 그렇죠. 네, 그건 이제 이렇게 캔 제품으로 네네.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고 예. 레이스는 저희가 포카칩처럼 네, 이게 그냥 이렇게 봉지를 까서 알겠어요. 하나씩 네네. 이렇게 집어 먹는 그런 형태인데 오감자가 좀 제형이 독특하죠. 예. 네, 그래서 오리온이 이게 조금 이제 그 제품의 제형의 차이점이나 식감의 차이점들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조금 차별화에 성공했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카테고리에서 감자 스낵에서 오리온이 2위의 포지션을 갖고 있고 펩시에 이어서 그다음에 파이류는 뭐 이제 1등을 하고 있고요. 초코파이. 네. 네. 파이류라고 하는 카테고리 안에 경쟁이 많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달리푸드라는 현지 회사랑 지금 시장을 거의 뭐 양분하고 있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두 개 회사가 합쳐서 아마 마켓시어가 70% 정도는 될 거예요. 그 파이류에서는. 네. 이 과자류가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입니까? 중국에서는. 우리나라는 나이도 네. 좀 많이 들고 건강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네. 다른 것도 뭐 아유 배불러서 뭐 먹지 뭐 먹을 게 없나 뭐 이런 네. 분위기라서 네. 네. 약간 사양인 느낌인데 네. 중국은 달라요? 중국은 사실 그 과자만 한정지어서 보기는 되게 어려워요. 근데 분명한 거는 이제 그런 간식이나 이제 디저트류, 스낵류 이런 것들은 많이 성장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그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마트에서 파는 그런 과자들은 네. 예전보다는 조금 주목을 덜 받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가 2010년도 아까지가 초반도 그때만 해도 네. 매출이 거의 뭐 많이 성장할 때는 30% 40%씩도 성장률이 나올 정도로 오리온의 경우 이제 그런 국면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국면은 아니고요. 지금은 이제 성장률이 제가 봤을 때는 한 5% 정도까지 떨어진 상황으로 중국 시장에서 네, 많이 떨어졌어요. 네. 근데 이제 오리온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사실 이제 얘네들이 갖고 있는 유통망 대비 매출이 이제 많이 이제 MS 이제 매출을 많이 안 나왔던 이유는 이제 자기들이 계속 이제 달 넓혀놨는데 저희가 이제 예전에 사드 이슈 네. 터지면서 그때 이제 많이 좀 MS를 많이 잃었고 또 그러면서 이제 신제품을 계속해서 출시를 해서 소비자들의 어떤 이런 그 마음들을 좀 사는 그런 플레이들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걸 적절하게 많이 못했던 거죠. 그래서 네. 지금 한국 같은 경우도 매출 성장률이 작년에 뭐 4에서 5% 나왔는데 신제품 매출 비중이 뭐 거의 10% 중후반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그 정도로 계속 새로운 걸 테스트하면서 새로 이제 소비자들의 수요를 얻을 만한 제품들을 내면서 매출을 늘려나가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중국에서 많이 못했었죠. 근데 이제 영업이익률을 회복시켜놓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하려고 하는데 그게 작년 하반기부터의 일들인데 예. 지금 이제 코로나 19 사태가 터지면서 조금 탄력을 잃은 상황이죠. 네. 그런데 이거 잠잠하면 잘할 것 같다고 보시는군요. 그러니까 토픽을 올려놓으셨겠죠?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이런 생각을 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이제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 나름 경쟁사들이 이제 흐름을 좀 보면 뭐 오리온 같은 대형사들이야 큰 문제가 없어요. 물류 차질이나 생산 차질이 있어도 네.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는 역량들이나 자본력을 갖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조금 영세한 그런 과자 업체들은 또 그렇지 않거든요. 중국은 사실 한국처럼 그렇게 과점화된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네. 여전히 좀 작은 업체들도 많고 카피캣을 내는 플레이어들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도 조금 어떻게 보면 자본력 갖춘 회사들이 위기 이후에는 조금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오리온일 것이다? 네네네. 많은 분들이 유튜브 채팅창에서 오늘같이 심각한 날 심각한 표정으로 두 분이 과자 얘기하니까 그래요. 약간 분위기 그로테스크하다 이런 즐겁게 얘기할 수 있는 반응들도 있고 네. 또
박상주 애널리스트께서는 과자 많이 드실 것 같지 않은데 오히려 생긴 거는 2%가 잘 먹을 것 같은데 과자 많이 드시긴 드세요? 뭐 이런 질문도 올라오고 저희 아들이 또 제가 둘이어서요. 네. 같이 뭐 사다도 많이 먹고 어제도 젤리 같이 먹고 그랬습니다. 그렇군요. 예. 농심은 요즘 주가가 최근에 좀 올랐는데 네. 라면 사재기 효과예요?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네. 야, 그 사재 라면 나중에 다 먹겠지 그거 뭐 버리겠노? 네. 그렇다고 라면을 더 많이 먹을까 예전보다? 네. 뭐 어디 피난 간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그게 그것 때문에 그렇게 오를 만한가? 뭐 이런 생각도 들 만도 한데 다른 요인도 좀 있지 않을까요? 뭐 참 동심이 운이 좋았죠. 네, 참 그 운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뭐 어떻게 보면 회사가 나름 노력을 해서 어떤 결과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참 되게 오래된 제품인데 그 짜파구리라는 제품이 네. 이제 그 오스카 4관왕을 탄 기생충에 소개가 되면서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사실 농심이 주가가 오르기 전에 굉장히 좀 많이 빠져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20만 원 거의 한때 초반까지도 밀려 있었던 그런 주식인데 그 배경은 뭐냐면 사실 얘네가 해외 법인은 매출 성장률이 나쁘진 않았어요. 그래서 두 자릿수 정도 찍고 해외 법인이 미국에 있고 중국도 있고요. 중국에 있고 그리고 네. 이제 일본, 호주, 베트남도 있는데 이런 데는 그냥 이제 자기들이 한국에 수출해서 내보내는 거고요. 이제 미국이랑 중국만 현지 생산 판매인데 네. 이제 그런 데서 이 회사가 이제 매출은 좋았는데 국내가 뭐 라면을 더 먹겠습니까? 네, 1인당 그 라면 소비량 자체가 한국은 거의 글로벌 탑이에요. 그래서 더 많이 늘어나기 어렵다 보니 시장에서는 사실 그렇게 많이 점수를 주지를 않았던 거죠. 전체 성장률 측면에서. 네. 그런데다가 농심 제품들이 좀 올드한 브랜드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브랜드가 다 오래됐어요. 오래됐고 또 라면 대표식 대표 제품들이 그렇죠. 다 오래됐고 최근에 뭔가 새롭게 만들어낸 브랜드라고 할 만한 거는 조금 없죠. 예. 짜왕이 제가 봤을 땐 그래도 좀 마지막에 원래 음식료들이 그렇죠. 우리 입맛이 그렇죠. 늘 옛날 네. 거 오래 팔렸던 거 또 집죠. 네. 그런 부분도 있는데 네. 그런데 이제 소비자들이 이제 라면의 주력 소비층은 10대, 20대거든요. 그 소비자들을 계속 잡아줘야 되는데 네. 어느 순간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대표적인 게 불닭볶음면이 굉장히 히트를 친 거 최근 몇 년 동안. 아, 네. 네. 그리고 오뚜기는 또 이제 굉장히 저가로 시장을 밀어버렸던 거죠. 네, 그래서 네. 두 군데서 이제 공격을 당하니까 농심 입장에서는 자꾸 자기의 라면을 좋아했던 사람들은 이제 연령대가 올라가고 그렇죠. 뭔가 이제 섭취량을 줄이는데 이 새로운 그 에이지, 그러니까 새로운 연령대 올라오는 그분들 그 입장에서는 농심이 1등이라고 생각 안 하죠. 그렇죠. 전보다는 이제 약해진 거죠. 알겠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편의점 점유율 차이로 나옵니다. 아, 편의점에서는 농심 라면이 좀 밀려요? 점유율이 좀 낮은 편이에요. 전체 평균이 전체에 비해서 한 50% 중반인데요. 편의점은 40% 중반으로 떨어져 있어요. 아, 네. 편의점에서는 다른 라면이 많이 팔린다는 뜻이고 상대적으로 그게 네. 젊은 층의 취향이라는 뜻이고 네. 그게 미래의 더 주력 소비자일 테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자기가 MS를 유지하려고만 해도 네. 비용을 써야 되는 네,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작년 말부터 네. 마케팅 전략에 좀 많이 변화가 왔어요. 농심이? 네. 오. 그게 좀 저도 되게 흥미롭게 보고 있었는데 마침 또 짜파구리가 터진 거죠. 근데 이게 마케팅 전략의 변화라면 뭐냐면 요새 이제 유튜브 같은 채널을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원래 예전에 그런 행동들을 잘 안 했는데 네. 대표적인 게 뭐 강호동 씨가 이렇게 운영했던 거 락기남이라는 채널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유재석 씨가 나왔던 그런 뭐 놀면 뭐하니 이런 예능 프로그램들을 이제 잘 이용하면서 네. 자기 제품들에 대해서 좀 새로운 신선도를 잘 풀어 넣었고 또 뭐 앵그리 RTA 이런 제품들을 이제 홍보를 했는데 이게 RTA가 그 미국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게 너구리가 이렇게 뒤로 이렇게 그 제품이 DP가 되면은 그게 RTA로 보이나 봐요. 그래서 RTA, RTA 이렇게 미국 사람들이 부르던 거를 예, 그래요? 예, 그거를 팔도 네넴띠인이랑 비슷한 뭐 그런 느낌이죠. 그거를 이제 한국에 갖고 와서는 굉장히 이제 매운 너구리 라면을 만들고 너구리가 그걸 먹고 놀라서 뒤집어졌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마케팅을 한 거예요. 아.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용이 비용이 별로 안 들잖아요. 근데 매출은 좀 나오고. 거기다 이제 짜파구리 이슈가 터지면서 매출이 실제로 소매점에서 많이 올라오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확 그걸 한 번에 반영한 거죠. 네. 실제로 소매점 다른 데서도
국내. 예, 국내 이제 기생충 이슈가 터지기 전보다 농심라면이 좀 팔린다 이거죠? 그 짜파구리 같은 경우는 거의 뭐 50% 매출 증가했다. 뭐 그게 기생충 이슈와 무관한 거예요? 그럴 리는 없잖아요. 그건 기생충 이슈랑 관련없고요. 아, 그런데 다른 뭐 것들도 앞에 안성탕면이나 앵그리 RTA도 잘 되고 있어요. 아, 농심 마케팅팀에 좀 똘똘한 신입이 들어온 것 같다. 그런 포인트 그러겠죠. 플러스 젊은 광고. 거죠. 해외에서는 어떨까요? 저는 야 미국인들이 라면 맛 들이기 시작하면 라면은 네. 정말 맛있는 음식이니까요. 네, 네. 맛있잖아요 라면. 동의하시죠? 한국 사람은 굉장히 좋아하죠. 네. 그 미국 사람들이라고 왜 싫어하겠느냐라는 네. 생각으로 저 친구들이 저거 안 먹어서 그렇지 먹기 시작하면 이게 못 헤어날 걸. 이라고 생각하면 그 시장이 얼마나 커요? 엄청 크죠.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다들 갸웃하나 봐요. 뭔가 다른 변수가 있습니까? 사실 미국은 잘 했습니다 그동안. 잘 해왔고요. 나름 마켓셰어 3위 업체였는데 네. 거의 뭐 2위까지 올라온 그런 그림이에요. 2위랑 굉장히 비슷해졌어요. 에베스가 리신이 이제 일본의 리신이 2위인데 많이 비슷해져서 잘했는데 이제 투자자가 만족할 만한 그런 어떤 성장률 숫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업이 잘 정체인 상황에서는 네. 그래서 사실 나름 잘했고 그 배경은. 그 2012-13년대부터 조금 생각을 해보면요. 그때부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약간 한류 이런 것들을 얘기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그때 가수 싸이 씨가 이제 미국에서 강남스타일로 굉장히 큰 인기를 얻었었어요. 네. 그때 이제 신라면 광고를 싸이 씨가 했고 그러면서 얘네들이 월마트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채널을 계속 넓힌 거죠. 그리고 지역도 기존에는 이제 서부의 교민 시장 위주로 공략을 하다가 이제 조금 더 확산한 거죠. 동부나 중부 뭐 이런 쪽으로요. 그러면서 이제 좀 매출이 많이 늘어났던 기억이 있고요. 이번에도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생충으로 홍보를 탔으니 좀 기대를 하는 거죠. 미디어를 통해서 사람들이 한번 알려지고 네. 그리고 그 제품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시도를 많이 해보게 되다 보면 어느 순간 또 다시 재구매가 일어날 수 있는 거고 고정 고객층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기회를 또 투자자들은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혀 가능성이 없는 시나리오는 아니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이템으로 내세운 제품들 자체가 네. 그렇게 뭐 맛이 강한 그런 제품들은 아니고 충분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이제 맛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케팅을 잘하고 반응을 얻을 수만 있다면 가능성이 없는 시나리오는 아닌데 이건 어디까지나 수요이기 때문에 네. 저희도 좀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하고 가야죠. 또 뭐 네. 그럴 것 같다는 막연한 기대만은 아닐 테니까. 네네. 그러나 맛들이기 시작하면 수익 면에서는 폭발적입니까? 그러면 미국이 주가 면에서는 미국이 일단 기본적으로 한국보다 제품 단가도 좀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마진율도 그래서 좀 높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네. 해외잖아요. 해외고 예. 미국이 또 그 다인종화가 좀 심화되면서 그런 이제 에이시안 푸드들이 또 인기가 좋기 때문에 네. 만약 해외가 잘 되면은 주가가 굉장히 좀 크게 오를 수도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면세점 이슈 중에 한두 개 궁금한 것 좀 여쭤볼게요. 네. 면세점은 관광객들이 많이 사가서 좋은가요? 아니면 대개는 관광객 안 들어올 때도 이른바 보따리상들이 중국 수요를 네. 겨냥해서 많이 사갔고 네. 그래서 꾸준히 견조했는데 걱정되는 건 이제는 중국에서 알아서 만들어서 쓰지 않나라는 생각이에요. 즉 우리도 예전에는 한참 뭐 없을 때는 네. 일본 갔다 오면 면세점에서 코끼리 밥솥부터 시작해서 거기서 만드는 그냥 오만 가지 신기한 것들 다 사다가 썼는데 네네. 그거 금방 사라졌잖아요. 네. 우리나라의 그 면세점의 강점이라고 하는 것도 중국에서 대체제들이 많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역시 또 금방 사라지는 거 혹시 아닌가? 이제 이런 걱정이 들어서요. 이게 이제 과거에는 관광객이 와서 사준 건데 지금 이제 따이공이 와서 사주는 비중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제 과연 이게 영속 가능한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냐에 대한 질문을 저희도 많이 받습니다. 네. 그리고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 그룹 투어 관광객들이 좀 많이 회복되는 거를 기다리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일부는. 근데 이제 면세점에서 지금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상품이 무엇이냐라고 보면 화장품이거든요. 네. 화장품이고
의외로 한국 화장품이 그렇게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그 면세점 업체들 얘기를 들어보면 오히려 그들은 우리나라 브랜드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외국 브랜드들까지도 많이 구매를 해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근데 중국 화장품 시장 성장률보다 한국 면세점 시장 성장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럼 그 차이는 뭐냐? 결국 그 본토에 있는 유통 채널들이 그 갖고 있는 MD나 이런 구성들이 우리나라 면세점에 뭔가 뒤지는 게 있다는 거고요. 또 그거를 중간에서 유통하는 리셀러들은 또 그런 식으로 면세점에서 대량으로 소싱해서 현지에서 판매를 하는 게 나름 이제 효율적이라는 의미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이게 중국은 유통 채널이 발달한 게 방법이 완전히 좀 틀린데 한국은 이미 이마트나 롯데백화점 이런 회사들이 많이 큰 상태에서 쿠팡이나 이런 소셜 커머스 회사들 생기고 뭐 11번가도 생기고 하면서 이커머스 시장이 커졌다면 이미 중국은 이커머스 업체가 1등 2등이에요. 중국 소매 시장에서. 네, 알리바바랑 JD.com이 1, 2등이거든요. 네. 京东.com. 그래서 이제 알리바바는 이제 티몰이죠. 티몰. 네, 타오바오 이런 것들인데 그러다 보니 어떻게 보면 오프라인 유통이 좀 제대로 많이 발달을 못한 거죠. 중국은 예, 생각보다는.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저희가 뭐 식료품을 팔거나 이런 채널들은 보통 이제 뭐 자영업자도 많고 슈퍼마켓도 많고 하지만 화장품은 자영업자가 하는 거랑 기업이 하는 거랑 굉장히 그 유통 그 성격이 많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다르겠죠. 예, 마케팅 하는 것도 많이 다르고 그 소비자한테 어떤 팬시한 감정을 실어주는 측면도 많이 다르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품 자체가 유통망 자체가 이렇게 경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면세점이라는 한국의 좋은 채널에서 막 벌크로 사다가 이제 그 온라인 플랫폼에서 다시 판매를 하는 거죠. 재판매를 하고 있는 거죠. 중간 유통상들이. 그냥 그, 이거를 굳이 오프라인에 깔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한국에서 사간 해외 화장품이든 우리나라 상표 붙은 화장품이든 면세점에서 대량으로 사가서 그렇죠. 중국 현지에서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다. 네. 그리고 화장품 제조업체도 그렇잖아요. 네. 면세점은 굉장히 큰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면세점 시장은 세계에서 제일 크거든요. 네, 여기다가 상품을 주는 거랑 개별 이 망에 주는 거랑은 확실히 달라요. 그러니까 신제품이나 이런 마케팅 활동 이런 것들 훨씬 더 면세점 쪽에 더 먼저 베네핏을 주는 거죠. 시장이 크니까. 그래서 저도 그 질문이 궁금했어요. 즉 중국 소비자가 사가는 화장품인데 한국에 와서 보따리상에 사가서 현지에서 온라인 쇼핑으로 판다는 게 얼마나 번거로워요. 그들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 있죠. 결국은 쓰는 소비자가 중국에 있으면 내가 화장품 업체라도 중국으로 바로 보내고 싶을 거고 굳이 면세점 안 거치고 내가 에스테로더든 혹은 랑콤이든 뭐라도 바로 중국 소비자들한테 팔고 싶을 텐데 세금 이슈가 뭐 좀 있으면 있겠으나 결국은 그렇게 멀리 돌아가는 게 결국은 불편해서 결국은 정리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의심들을 많이 하고 계시죠. 예, 그런데도 계속 경쟁력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저희는 거군요. 아직까지는 그 시그널이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면세점을 스터디했을 때 그 몇 가지 이제 걱정했던 이슈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중국 정부의 스탠스. 그리고 왜냐하면 이제 이게 중국 정부가 당연히 국내에서 일어나야 될 소비가 해외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반길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실제로 중국 정부가 면세점 국내에 로컬에 이제 면세점들을 많이 키웠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시장이 중국 시장보다 훨씬 이제 큰 상태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래서 좀 그런 측면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맞아요. 근데 그게 이제 제조업체들은 직거래를 많이 하고 싶겠죠. 중국에 큰 유통상들이 생기면 생길수록 그렇겠네요. 직거래를 많이 하고 싶을 거고 그 틈바구니에서 어떻게 잘 이제 포지션을 잡느냐 그게 알겠어요. 이제 앞으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화장품 파는 거상이 하나 나오면 이제 거기에서는 바로 화장품 회사랑 직거래하면서 이쪽으로 보내세요 할 텐데 그럴 리스크도 있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런 게 없으니 한국의 면세점들이 제일 많이 팔아주는 거고 그렇죠. 중국 입장에서는 그런 거상이 안 나타나니까 자꾸 여기 와서 사갈 수밖에 없는 거고 누가 하나 깃발 좀 꽂아주면 좋겠는데 그런 리스키하니까 아무도 깃발은 잘 못 들고 있고 그런 거죠. 이제 그런
불균형적인 균형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거군요. 알겠습니다. 채팅창에서는 오늘 아, 그래도 뭐 먹는 얘기하고 이런 쉬운 편안한 얘기하니까 좋습니다 하는 분도 있고 네. 아, 이 주식시장 이거 망가졌는데 지금 이거 지금 초코파이 얘기할 때입니까? 하는 분들도 있고 네. 계속 들어보죠. 안 그래도 배고파서 라면 물 얹어놓고 왔어요 하는 분도 있는데 모든 업종들 가끔씩 이렇게 들여다보면 또 그게 통섭이 되고 통하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재미있게 오늘도 한번 잘 들어봤습니다. 가끔 모셔서 유통업종 네. 또 먹는 거 마시는 거 이야기 좀 네. 들어볼게요. 시장들도 굉장히 재밌고 저는 들여다보면 그 안에서 여러 각 나라들의 문화적인 차이도 알 수 있어서 네네. 반도체를 사가는 소비자들이야 다 똑같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게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잘 팔리는 과자가 다른 데서는 안 팔리거나 우리나라에서 잘 팔리는 화장품이 다른 데서는 덜 팔리거나 또 반대이거나 네. 하는 것들은 참 어렵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음식료 업체들은 또 거기서 또 사업의 묘미를 찾는 게 아닌가 싶어서 오늘은 네. 그런 질문들 좀 드려봤습니다. 오늘 키움증권의 박상준 애널리스트와 함께 오랜만에 또 유통업종들, 음식료 업종도 돌아봤네요. 코로나로 인해서 약간의 변화가 있긴 하지만 특별한 큰 변화는 아니고 일시적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자, 다음번에 또 한 번 오실 때는 우리 과자 또 한 보따리 갖다 놓고 먹어가면서 먹어가면서 네. 네. 해보면 재밌겠다 싶은 생각도 드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키움증권의 네. 박상준 애널리스트였고요. 예. 아, 오늘은 정말 뭐 금요일 같은 목요일인데 그만큼 한 주가 힘들어서 그랬겠죠. 예, 하루 남았습니다. 하루 여러분들도 어쩌면 내일도 제가 인사드려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또 한 주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내일 아침에 저희 또 사랑하는 두 동료와 함께 만나시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죠. 고맙습니다.